안녕하세요. 요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대한민국 최상위 차량이 아닌 글로벌 최상위 차량인 벤츠 S클래스 580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서 2억부터 2억 5천 사이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기기간만 1년이 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감히 구입하기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야 반영이 올라와 있는 차량이 바로 S클래스 마이바흐죠. 1부에서는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2부에서는 어떤 브랜드도 따라오기 힘든 벤츠만의 하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에스클래스 2억 넘는 하체는 어떨까요? 이 차를 뭐 평가하기보다도 뭐 워낙 잘 만들던 차고 잘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플래그십 하체의 정석이다. 정석. 저번에 자. G80 스포츠 때도 그랬지만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체가 굉장히 플랫해요. 맞아요. 어디 세계 하나, 최고의 하체. 뭐 하나 난 거 없이 플랫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지나가는 공력이라는 구름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계를 잘 해놓은 거고 심지어 머플러까지 플랫해요. 머플러까지 플랫하고 네. 플랫하지 않은 부분은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버도 잘 씌워놨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정교해요. 이게 차 느낌이 아니라 무슨 제도 자를 표현하면 제도자라든가 제도 컴파스처럼 한 치의 진짜 정교함이 굉장히 엄청나네요.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저번에 저는 제네시스 G80이 네. 국산 최고의 플랫폼이면서 최고 하체였잖아요. 네. 그 끝은 얼마나 다를까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항상 하는 얘기들 도풍판 얘네들도 잘 만들어놨어요. 네. 잘 만들어놨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서브프레임. 서브프레임의 네. 재질도 우와. 전부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우와 네네네. 네 전부 알루미늄 합금이고 얘네도 여기 진동추 이렇게 달아놨고요. 우와 진동추 그리고 엄청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보니까 보강 받으라고요. 양쪽 서브 프레임에 지지되는 프레임을 이 강력한 알루미늄 합금을 엄청나게 두꺼워요. 양쪽을 또 보강을 해놨어요. 네네네. 보강을 해놨고.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네. 이건 뭐 그 알루미늄의 향연이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 뭐 여기서. 네. 그래서 로암. 로암도 굉장히 뭔가 되게 정교하죠. 와. 그냥 알루미늄이어도 좀 좋아 보이는데 얘는 알루미늄에 절곡을 정말 잘 해놨어요. 와, 굉장히 잘 해놨고 진짜 잘했네. 잘 해놨고 심지어 보면 스테빌라이저 링크 또한 재질이 알루미늄이죠. 와 저것도 우리 검은 철인데. 네. 이야 이런 것도 하나도 하나. 잘 해놨고 네. 얘네도 위에 이제 어시스트 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기가스틸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쇠로 왜냐면 네. 이런 건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차질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는 얇은 걸로 기가스틸로 네. 만들어서 해놨고 와. 상부함 재질도 보시면 얘네도 쇠예요. 알루미늄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좋기는 한데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링크 부품들은 전부 이제 스틸 재질로 만들어놨고 이제 차의 하중과 그다음에 이제 승차감에 영향을 받는 로암이라던가 네. 네. 너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 뒤에 보강대가 있었잖아요. 네. 또 보강이 있어요.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삼각형으로 우와. 또 보강을 해놨어요. 이렇게 튼튼한 서브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보강을 해놨는데 또 한 가지. 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놨네. 뒤에서 네. 하나 그렇죠. 대각으로 해놓고 앞쪽에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앞쪽을 가로지르는 보강이 또 있어요. 이야. 그다음에 하나는 안에 요거. 뒤쪽에 서브프레임을 가로지르는 보강바 하나. 이거 하나. 앞쪽을 가로지르는 보강바 또 하나. 저 검은 부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X자. X자. 네. 우와.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남다른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남다른 우와.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가로지르는 보강바는 네. 디퍼렌셜을 여기 네, 댐퍼를 이쪽에, 같이 네. 이렇게 보강을 같이 해놨어요. 디퍼렌셜 겸 서브 프레임까지. 그러니까 그러네. 일단 기본으로 가지는 건 튼튼. 그리고 또 후방 충돌에 대한 안전성. 네. 이런 게 굉장하겠죠. 와 몰라. 거의 승용차라서 그렇지. 충돌 안전성은 거의 땡클 것 같아요. 도풍판 안쪽도 네. 이렇게 그 겹겹처럼 나눠놨네요. 네 맞아요. 도풍판 안쪽도 와, 이게 그냥 네. 그냥 그 무늬만 도풍판이 아니구나. 네. 오 앞에 구조가 달라.
앞에서 받아서 밑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잘 해놨어요. 와. 잘 해놨고 항상 연목구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단열. 단열. 단열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게 이거 네. 이것 봐 이것도 이런 재질도 네 그렇죠 이것도 다 보강도 와, 두 개예요 심지어 아니, 근데 다르다 네. 사실 어 여기 봐봐 두께가 아, 나사 뚫는 거 봐 나사를 두께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진짜 보강이죠 진짜 아니 재질도 다르네 네 재질도 굉장히 튼튼하고 고급스럽고 와 좋은 소재를 이런, 이용해서 아낌없이 만들었습니다 야 이러니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회장님들이 그냥 덥석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차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높은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션 하부 커버도 굉장히 좀 튼튼한 재질이고요. 어, 그러게요. 그리고 양쪽에서는 양쪽의 하부 커버 재질은 네. 이제 소음을 위한 하부 커버 재질이고, 네, 이런 거는 밑에 이제 이물질이 쳤을 때 변속기 네. 하부 팬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단단한 재질을 써놨어요. 네. 써놨고. 와. 그리고 뭐 머플러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네, 얘기할 것도 이거 뭐 여기도 무게추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진동대포입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나감처럼 되는 것들이 네 정말 정교하죠 어 진짜 허투루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아니 뭐 할 게 없어요 지저분한 것도 없고 네 어디 하나 뭔가 따로 튀어나온 것도 없고요 튀어나온 것도 없고 네 뭐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변속기 댐퍼 이런 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재질도 좋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게요 네. 휑한 부분도 없고 네 이야, 이게 참 균형 있게 이렇게 설계한다는 게 보통 얘기 아니죠 이게 한두 번 설계 얘네들 벤츠 역사가 깊잖아요 네. 그 역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본 걸 개선하고 또 바꿔 나가면서 네. 와 이런 것도 머플러 쪽도 이쪽 머플러와 이쪽 머플러를 결합한 클램프인데요 네. 클램프 와. 이게 클램프 이게 배기 압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양쪽의 단면이 이렇게 맞추고 네. 고기를 이렇게 클램프로 덮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면이 서로 정확하지가 않으면 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야, 그러니까 이렇게 클램프 하나도 그러니까 정교한 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진짜 네.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아우 차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쪽. 자 이제 전륜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딱 보시면 이게 뭘까요? 캘리퍼. 캘리퍼.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이게 몇이에요? 이게 휠을 다 감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와. 브레이크를 잡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사이즈도 네, 캘리퍼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너클도 굉장히 튼튼하게 두껍고. 와. 예. 이런 구조. 구조는 보면 우리 네. 제네시스랑 좀 비슷하죠. 네. 생긴 거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조.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네. 예. 네. 그래서 보면 너클도 굉장히 튼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로암 이제 이게 하부암이에요 전륜 로암 하부암이 네. 이렇게 나눠지고 앞쪽도 프론트 하부암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하부암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 또 제네시스 그 진짜 칭찬 많이 했는데 네. 야, 하긴 이거는 뭐 가격이 제네시스와 비교해도 한 3배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포매틱이기 때문에 앞에도 얘도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브레이크 파이프들 우와. 이 접지 포인트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딱 꺾이는 부분만 꺾게끔 돼 있고 선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안쪽도 네 굉장히 정교하죠 정교하고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보면 재질도 굉장히 좋죠 위에 상부암도 W15이라서 상부암 재질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타입은 에어 서스펜션 차고가 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났구나. 네,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감쇄력도 조정이 되고. 아,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네. 잘 만들어 놨다는 거 분명히 칭찬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원조 플래그십 세단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까지는 차대 프레임이고요. 위에 이 검은색, 안에, 네. 위에 거기가 차대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보이죠. 이게 메인 서브 프레임이. 두께 봐. 드라이브 샤프트가 네. 서브프레임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 지나갑니다. 오, 처음 본 것 같아요. 어, 저거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이 있었나요? 비슷한 방식은 있는데 와.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죠. 와, 드라이브 샤프트가 완전 뭐 우리 따로 국밥이었는데 저길 뚫어놨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와. 공간을 다 쓰고 근데 이렇게 가공하려면 네,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겠죠. 다 비용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설계를 잘 하고 또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알미늄 합금 고급 세단답게 네. 아낌없이 써놨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네. 결론은 하나도 없어.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만 연구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 하나만 플러스에 만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딱딱 맞냐. 실제로 왜 우리 뭐 영상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뭐 벤츠 S클래스 조립 공장 같은 거 이런 영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설계와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립하는 뭐 라인의 기술이라던가 그런 숙련도 그런 공정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차라 불리는 거고. 관리 명차가 아니다. 그렇죠. 삼박자가 다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명차, 우리가 명차야. 이게 해서 명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명차인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채널에 하체 영상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차량들 최신 차량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해 보신다면 제가 입을 쩍쩍 벌리고 지금 제가 치마 안 흘리고 있지 감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방열판 뒤에도 우와, 안에도 다 해놨어. 범퍼 안쪽으로 싹 다 말아놨고요. 야. 범퍼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범퍼가 변형되는 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범퍼를 뭐 기본이 알미늄 합금이고 와, 오, 잠깐만,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제 레일이니까. 네, 거기 위에 레일입니다. 기가 막힌다. 참, 독일이 깐깐하잖아요, 그렇죠? 네. 깐깐하고 느리지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해야죠. 이쪽에서 보시면 메인 프레임에 접합 보강제 실리콘 싸는 것도 보면 위쪽, 굉장히 깔끔하죠. 우와, 진짜. 네. 본딩도 굉장히 정교하고 어디 하나 끊어지는 데 없이 정말 잘 해놨어요. 진짜 이거 사실 이제 칭찬해야겠다. 아니 두껍기도 하고요. 네. 우리 삐뚤빼뚤 하기도 했고 저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쏘다가 마른 자국도 많아요. 진짜 장난 아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마감이 좋습니다. 야 우리 뭐 우리 아파트 같은데 가면 벽지 하시는 분 중에서 장인이 하신 그런 느낌이요. 네. 진짜 잘 해놨네. 네, 정말 잘 해놨죠.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아니,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욕을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대충 해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진짜. 이런 수입차들 고가의 차들 있잖아요. 얘네들 하체 리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맨날 국산차만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아, 수입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만드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이래서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오늘 해봤는데 아유 감탄이었습니다. 이런 뭐 휠가이드 이런 커버 재질도 두꺼워요. 일단 두껍고 말랑한 소재인데 얘네 건 좀 짱짱해요. 짱짱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 이런 걸 보다가 국산차를 차를 딱 뜨면 정말 차 같지가 않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냥 딱 무슨 진짜 1cm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 네, 되게 정교한 그런 기계를 보는 그런 느낌. 이야, 재밌네. 환영님, 오늘 너무 재밌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벤츠를 봤잖아요. 네. 다음에는 한번 BMW. BMW도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준합니까? 그럼요. BMW의 하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BM도 이거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 벤츠 BMW,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 떠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차 하체 리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차를 잘 만드는 회사 네. 대비해서, 얼마만큼 발전했고, 대중적인 차긴 하지만, 얼마만큼 더 좋아졌나, 이런 걸 체크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랑 같이 벤츠 신형 S클래스. 네. 뭐, 그냥 살펴봤어요. 우리 이 차에 대한 정보를 뭐, 많이 이렇게 수집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네. 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우리 담백하게 네. 저는 여지껏 본 것 중에서 G80 최고였습니다. 네. 야 이거 뭐 그랜저를 포함한 최근에 K8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야 비교 불가다. 네. 야 역시 이래서 제네시스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를 보는 순간 뭐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강만 보고 야 이게 진짜 강이잖아. 우와 이런 사람이 이제 뭐 태평양 나가고 그런 느낌. 정말 뛰어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참 기본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요걸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뭐 아니에요. 이건 우리 그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잘 만들지 않은 차량을 보면서 우리 실수입니다는 소비자가? 그렇죠. 용서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네. 2억이 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가격이 예, 독일 차들이나 유럽의 그런 가격차들 이제 국산차가 맞먹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눈높이도 올라갔고 네. 근데
근데 차를 만드는 기술? 이제 뒷받침되는 기본기라든가 이런 게 그 가격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욕을 먹고 혼나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네. 퀄리티가 올라간다면 그럼 뭐 우리는 인정이죠. 네, 그렇죠. 아, 오늘 정말로 벤츠의 최상위, 그것도 S클래스 쿠팡을 봤는데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책을 딱 보면 이 차에 대한 신뢰도 그런 걸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사실 차를 타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걸 알고 타면 아 좋다. 네. 아니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안 좋다고 하겠어.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저도 이 비싼 차 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좋네요. 갖지 못하니까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